장구를 꺼내놓고 다음 주에는 장구 세팅을 해놓을게. 장구 세팅을 합시다. 오늘은 북이었으니까 또 넣고 들고 하니까 오늘은 북으로만 가고. 그러면은 먼저 장단을 진양조부터 네.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한 10장단씩 한번 쳐봅시다. 진양조는 생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24박이니까 진양조 24박이니까 이렇게 24박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섯, 여섯 이렇게 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열둘 그지 열하나 열둘에 해당하는 박에서는 딴다 딴다 이렇게 쳐 딴다 딴다 이렇게 치면 돼요. 딴다 딴다 이게 따라하기 귀찮으니까 딴다 딴다 이렇게만 치셔. 예, 시작. 딴다 딴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 치지 말고 여섯 치지 말고 그냥 먹어.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여기는 쿵쿵쿵쿵 이렇게 시작 쿵쿵쿵쿵 그게 이게 다섯 여섯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더 화려하게 칠 막 이렇게 하려면 이제 조금 손 뒤집기 이런 게 좀 잘 될 때 하고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일단 흉내는 다 내야 돼. 기본 틀을.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은 없을 테니. 자,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엔데 에 다섯 여섯 셋둘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넷둘세 엔데 에 다섯 여섯 하나 둘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두 울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세 에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네 에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하나 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두 울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세에 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네에 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하나 두 울세 엔데 에 다섯 여섯 두 울두 울세
있어. 어세 에또 올세 엔데 에떠서 언녀서 어때 에또 올세 엔데 에타서 여서 나 아도 올세 엔데 에타서 언녀서 어두 올도 올세 엔데 에타서 여서세 에또 올세 엔데 에타서 언녀서 언데 에또 올세 엔데 에타서 여서 탔나. 아주 잘하셨어요. 차분차분하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하시게 돼요. 이게 진양조라고요? 예, 진양조예요. 일장조 우리가 육자배기 아직 안 배웠죠 하나도. 육자배기. 예. 육자배기 배웠을 때 이거를 칠 수 있는데 육자배기는 꼭 이렇게 진양조를 안 쳐도 돼요. 그냥 육박으로만 쳐도 돼요. 왜냐면 그게 저기 뭐야 그 똑 떨어지게 뭐 여덟 장단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제 중물이도 한 열박 정도. 아, 열 장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별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무 잘 치셨어요. 차분하니. 그래도 제일 많이 쳐본 저기 장단이라고 제일 차분하게 하셨어요. 내가 중중물이 들어갑니다. 중중물이는 내내 중물이와 같지요. 같지만 좀 빨리 치면서 액센트 위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 쿵쿵쿵 빠르게 치면 안 되고 좀 생략을 해서 좀 쳐주셔요. 아홉 열 아니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렇게 막 몰려서 안 되니까 시작.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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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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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머리. 하나 둘 셋 넷 이 기본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만 치면 이제 귀찮으니까 이건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동궁궁 따궁 이렇게 시작. 동궁궁 따궁 동궁궁 따궁 딱을 딱을 그렇게 저기 그 딱 적재적소에 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동궁 궁 딱궁 시작. 동궁 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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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제 이, 이제 이런 거를 노래에 얹어서 노래하고 같이 이제 쳐봐야지 되고. 선생님 풀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줄여주세요. 아까 이제 저기서 뜨거웠는데. 엉덩이가 불러온 것 같아요. 전기세문에도. 아니 그거 전기세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더워서 땀이나 땀이나 목이 과라져.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여쭙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지 이제. 예예 예. 물 드십시오. 물 드십시오. 절대 이제 부탁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이 뭐이더라? 저기 자진 자진 육자비기를 우리 들어갔는데. 자진 육자로 들어갔어. 자진 육자비기. 자진 육자병 걸렸냐고. 멋져 멋져. 병 걸렸고. 사철 가는 것 같아. 많이 가르쳐 주셨지? 네. 우리 사철가도 들어갔지라. 사철가 어디까지 배웠어? 한국인. 그렇구나. 얼른 배워야지. 과목이 여러 과목이 나가네.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가르치셔갖고. 예. 네.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거 하기가 너무 벅차요. 진짜. 벅차. 그래서 가야금 손도 못 대. 어메어메 어쩌었을까. 안 진도를 조금. 아 근데 가야금은 진도를 좀 저기 되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왜냐면은 줄하고 악보하고 이런 것을. 일체화 시키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그 발효 과정이 필요하니까 숙성 과정이 그거를 아주 느티 잡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지 마셔. 그냥 천천히 즐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악보에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제 됐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나가도 안 늦은 게 그때는 가속이 붙어갖고 엄청 빨리 배워. 지금 그 과정이 안 되었어. 그러니까는 걱정을 마셔.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왜 이놈을 안 돼야 복구들 말어. 복구들 말어. 안 되니까. 막 자신을 막 달달 볶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우기에 연세가 드셨을 뿐이야. 조금 더 젊어서 했었어야 될 공부야 그 공부가. 그래서 이제 늦어졌어. 그러니까는 천천히 이제 가는 거야. 내가 외모대가 아니라 나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가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